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복지TV 뉴스입니다. 정부가 올해 국가공무원을 꿈꾸는 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 기회를 대폭 늘렸습니다.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. 올해 중증 장애인 국가공무원이 지난해 대비 28명 늘어난 총 61명이 선발됩니다. 지난 17일 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습니다. 2008년 시작된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요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됐습니다. 현재까지 누적 선발 인원은 총 356명으로 지난 2020년 기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1,018명에 달합니다. 올해는 지난해 선발 인원 33명보다 대폭 늘어난 61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.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교육부, 보건복지부 등 23개 중앙인정기관에서 채용이 진행됩니다.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, 보건 등 13개 분야에서 7급 6명, 8급 4명, 9급 48명 등을 선발합니다. 최종 합격자는 우편물 관리, 장애학생 학습 지원, 진료비 심사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됩니다. 응시 자격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. 장애 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으며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과 학위, 자격증 등의 요건 중 한 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. 원서 접수는 다음 달 18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 이후 서류 전형,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. 이번 공고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직의 꿈을 갖고 도전하는 이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.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.